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16일이죠. 1일 16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순회 경청 투어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기 위해서일 텐데요. 어제 광주를 다녀갔습니다. 광주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궁금해집니다. 직접 이 경청 투어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들이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그 1987이라는 영화가 또 우리 시대의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혹시 원장님도 이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기도 했고요. 네. 실은 그 영화에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시죠. 네네. 그러니까 뭐 그 홍용한 예를 들어 이부영 선생, 그다음에 사람 아직 그 보통은 일반 국민들이 그다지 잘 모르는 김정남 선생. 네. 그리고 뭐 실제로 거기 이제 있는 박종철 열사 같은 경우 제가 대학교 후배이자 같은 이제 서클 후배였어요. 네. 하여튼 또 거기 교도관으로 나오는 분도 있죠. 네. 그 대부분 아는 분들이어서 조금 보면서 편치가 않았습니다. 네. 편치는 안 했지만 결국은 우리 원장님도 80년대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 우리 그 역할들 그리고 이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또 생각하는 그런 기회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198 요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1987로부터 30년, 그러니까 1987로 국민들이 그러니까 마치 이번에 촛불처럼 네. 다 거리에 나서고 민주화를 요구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었는데 정치적으로는 패배했죠. 그 당시에 이제 야권이 네, 네. 분열해서. 근데 30년 만에 이제 2018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저희가 만들어야 될 때가 된 거죠. 네. 30년 이후에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헌법,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것에 기초해서 아예 전체적인 사회의 틀, 대한민국의 틀을 이제 새로운 헌법으로 만들어내자 하는 네. 이제 그러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개헌 논의도 이 30년 전에 1987년에 만들었던 헌법을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으로 고쳐가자는 그런 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1987 체제에서 2018 체제로 가야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국민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이제 승리까지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지금 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순회 경청투를 하신다고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국을 돈다는 생각도 드시는데요. 아, 실제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통상 이제 과거에 이런 투어는 아주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을 듣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그런 의미가 있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지만 네. 더 본질적으로는 얼마 전에 그 뭐 언론에도 좀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우리가 앞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고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를 거치면서 개혁이 뒤로 간 경험을 보니까 네. 연속적으로 집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건 그냥 권력을 잡자 이런 뜻이 아니고 네. 우리가 정말 책임감을 갖자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 세력에게 정치를 맡기자라고 생각하려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한다라는 방향을 가치로서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정치, 가치를 제시하는 선거가 돼야 되고 그런 가치 문제를 같이 고민하기 위한 어떤 시민사회와의 만남을 위해서 사실은 이번 투어를 하는 것이 종래의 네. 투어와 조금 다릅니다. 네. 취지가. 그래서 좀 더 큰 트레이서에서 새로운 어떤 비전을 생각하면서 지금 투어를 하신다는 걸로 읽혀지고요. 구체적인 네. 이야기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광주 오셨는데 현장 분위기 전달 좀 해주시죠. 뭐 광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11번째, 12번째인데 네. 조금 다른 것이 저희 당에서도 이런 시도는 많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당직자와 당원들이 이른바 플로어에 보통 평균 한 250명 전후가 이렇게 됐는데요. 네. 그리고 주로 시민사회 대표들이 제안하시고 토론하고 그걸 저희가 듣고 마지막에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데 비교적 그런 한 2시간 뭐를 위아래 되는 시간을 상당히 진지하게 시간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신 분들이 정당에 처음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근데 그분들이 준비해 주신 내용도 상당히 내실이 있고 해서 저희로서는 네. 굉장히 진지하고 소득이 있는 이번 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처음 오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더불어민주당,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원하는 것도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도 있고 저희들이 또 일부러 그런 분들을 조금 네. 어렵지만 모셨어요. 네.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시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그 우선 광주의 얘기와 다른 경우를 이제 좀 공통점을 말씀드리면요. 네. 우선 일반적으로 이 지방선거가 아무래도 소재가 되는 게 많지 이 당과 시민사회,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어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협치를 선언하고 협치를 또 강화한다든가 네. 아니면 아주 일선에서 뭐 과거에 관한 뭐 반상회라는 것도 있었고 네. 아니면 동주민센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자치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좀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네. 자치회를 또는 수기 민주주의 지난번에 뭐 원전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공론화의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원리적인 이야기가 한편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일자리에 있어서 가는 이러이러한 어떤 아이템에 벤처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네. 또 성남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있는 기본소득을 우리네 실현하면서 이제 청년 배당이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 보시는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실험을 하고 조금 성과도 있는데 네. 그런 방식의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걸 통해서 지역의 소상공인 경제권을 활성화하면 좋겠다. 뭐 예를 이런 얘기가 광주에서도 있고 다른 데서도 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인데 네. 그 취업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취업 비리.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취업 비리. 그러니까 중앙공기업이나 또는 지방공기업 또는 관련 단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와 비판이 높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는 이제 광주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 제가 네네. 제주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해결의 대안 같은 것들도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요약을 해보면 우리 사회가 결국은 이 지방자치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이 헌법 전문에도 그렇고 좀 정치권이 고민해달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나온 것 같고요. 또 방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공정한 사회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열망들이 이 뭐 공공기관 취업 비리랄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튀어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먼저 그 지방선거 관련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당면한 문제가 이 6.13 지방선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또 평가받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선은 당에서는 연구원이 조금 먼저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네. 정책위원회라든가 국회 관련 기구들은 당면한 국회 이제 업무를 주로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연구원에서 지금 하는 투어를 포함해서 정책에 대한 기초를 잡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조금 지나면 당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면서 어떤 선거 현재 있는 선거 기획단을 어떤 선거 준비 체계로 바꾸게 될 겁니다. 네. 뭐 선거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정책, 한편으로는 전략, 또 한편으로는 결국 후보인데 네. 후보라는 것은 이제 당이 이제 국민의 눈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됐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얼마나 체계적인 공천을 투명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여서 뭐 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은 이제 후보가 되려는 분들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를 따로 찾는 노력보다는 그걸 질서 있게 공정한 경선을 하는 쪽으로 이제 그 제도 정비를 해석은 뭐 거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나머지는 뭐 정책이고 전략이라는 것은 뭐 각종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